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 강의를 담당한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핵심 문제풀이에 이어서 지금 제 8강, 자, 나머지 핵심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92쪽을 보시면 17번 문제 있죠? 한번 봅시다. 비브리오 폐혈증만의 특별한 예방책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했죠? 비브리오균에 의한 것은. 자, 없는 것은 했는데,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신다. 그죠? 물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피부에 상처가 화농성. 자, 환자들은, 자, 반드시 상처를 노출시키지 않고 조리할 때, 자, 금한다. 그죠? 그 다음에 조리 종사자들의 손을 역성빈으로, 자, 세정한다. 반드시. 자, 맞죠? 여러분. 4번을 보시면은, 섭취 전에 3% 소금을 넣어. 보통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는 어패류에 주로 해수에 존재하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에 강하죠. 그래서 잘 발육을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 소금물에 3, 4분 정도 소독한다. 이것이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씨 제준이라고 했죠? 제준이 해가지고 보시면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보통 우리가 컴파일로박터라고 하죠? 컴파일로박터균에 의한 것입니다. 컴파일로박터 자, 균에 의한,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보통 성장 온도 때는 30에서 45도씨 맞죠? 그 다음 열에 의해 쉽게 무포자 형성균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 쉽게 파괴가 됩니다. 자, 크기는 작으며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음성 세균이다. 맞죠? 근데 여기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산소에서 우리 배우 좀 어느 정도 외워두셔야 되지만은, 4번, 낮은 산소 농도에서만 성장하는 형기성 균이다 했는데, 자, 컴파일로박터균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감염형 식중독으로서 우리가 미호기성이죠. 낮은 산소 농도, 현기적인 환경에서는 성장한다기 현기적 환경, 아주 무산소 상태에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산소 농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균 해서 미호기성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봅시다. 다음 중 식중독과의 대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감염형 식중독은 반드시 발열이 형성되죠. 보통 두통, 복통, 설사, 발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그렇죠? 자, 어떤 혼입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물질에 따라서 다른 거죠. 식품 제조 가공 등에서 독성형 식중독은 반드시 이제 감염형 식중독에 비해서는 잠복기가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 2번을 봅시다. 자연독 식중독이라고 했는데, 자연독 식중독은 동물성 식중독과 식물성 식중독, 독성물질, 증상도 요건 각각 다르죠. 동물성과 식물성. 같다는 게 틀렸습니다. 다릅니다. 보통 어패류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보고독 같은 경우, 그쵸? 그 다음에 버섯. 보통 식물성 하면 버섯과 우리가 아까 그런 부분 얘기했었을 때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섯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죠? 19번의 답은 2번이고, 20번 봅시다. 세균성 식중독의 예방법이 아닌 것은, 보통 세균은 중온성 균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중온으로 보존하는 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 2, 3, 4는 증식균의 사멸, 이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쉬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봅시다. 발열 증상이 없는 독소형 식중독 했을 때딱 나와야 되면은 포도상구균과 보톨리누스균이죠. 그래서 보통 독소형 식중독으로 신경마비 증상이라고 딱 나왔죠. 신경마비 증상하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톨리줌 해야죠. 보톨리누스 식중독, 그렇게 해서 신경계 독소로 신경마비 증상이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번 보시면은, 다음 중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나타내는 식중독균은 했는데, 병원성 대장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혈성 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유발하는 식중독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됐을 때 신장 기능의 저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출혈성 장염을 유발하죠. 그래서 답은 이콜라이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번. 다음 중 화농성 염증에 의해 오염되어 걸릴 수 있는 식중독, 대표적인 거딱 했을 때 포도상구균이 튀어나와야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봅시다. 웰치균은 혈정학적 특징에 따라 A에서 F 형태가 있다. 이중 식중독을 유발하는 형태는 주로 어떤 타입의 형태인가? AF형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번 체크하시고 중요하죠. 그다음 25번 식중독 중에서 내열성이 강해서 가열 방법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것은 했을 때 보통 독소형 식중독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내는 엔트로톡신 같은 경우는 열에 내열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가열했을 때 살균이 되지만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도 포도상 구균이 생성해낸 독을 뭐 포도상 구균 자체는 이제 열에 약하니까는 제거가 되지만은 그 독성분은 내열성이 강해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식중독 중 발열 증상이 나타난 독소형 식중독이죠.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아리조나 여신이야 살모넬라 감염형 식중독균이죠. 그래서 답은 독소형 식중독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증상이 없는 것 보통.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그러니까 감염형 식중독은 반드시 발열 증상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7번 봅시다. 다음 중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당연히 맞죠. 2번도 맞고 3번 열에 약하기 때문에 60도씨 이상에서 20분간 가열한다 맞죠. 근데 3번을 봅시다. 4번도 맞고 3번 조리해서 저장했던 식품은 재가열하지 않고 아니죠. 당연히 재가열을 해야 되죠. 이건 간단하니까는 자 반드시 재가열하지 않을 경우는 균의 증식 예방과 균의 사멸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시면은 비브리오 자 비브리오 파라 헤몰리티쿠스라고 나와있죠. 그거에 의한 식중독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비브리오균이죠. 보통 비브리오균은 어패류가 원인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저온세균이죠. 했을 때 우리가 답을 딱 살펴보시면 몇 번입니까? 우선은 저온세균이고 열에 약합니다. 답은 2번이죠. 원인 식품은 주로 식용 및 가공품이 아니죠. 뭐 해양. 해수에서 살 수 있는 그 비브리오균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생, 뭐 세균이죠. 그래서 29번 봅시다. 다음 중 장내에서 베로톡신을 발생시켜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은 무엇인가 했죠. 29번에 자 장관 출혈성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EHEC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관 병원성 대장균은 어린 유아 더 유아의 설사 유발하고 그 다음 장관 출혈성 대장균은 요독증후군 베로톡신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장관 조직 침입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세균성 이질균과 같은 점액성 설사를 유발시킨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 엔테로톡신을 독소를 유발하는 것은 자 2번 같은 경우죠. 장관 독소형 대장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다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는 반드시 외워두셨다면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0번 원인식품 달걀 조류성이죠. 세균성 식중독은 무엇인가 했을 때인데 여러분 살모넬라균이죠. 보통 알, 닭, 쥐, 돼지 등을 매개로 하는데 독소가 없는 세균성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으로서 발열이 심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살모넬라균입니다. 3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1번 다음에서 살모넬라균의 특징 중 틀린 것은 했죠. 여러분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자 그람 음성 강균으로 아포는 없고 편모가 있어 운동성이 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호기성 또는 통성 형기성 맞습니다. 여러분 내열성은 비교적 약하다는 것도 맞죠. 근데 보통 배지에서 잘 발육되면 포도당 메가당을 분해하여 산 포도당 메가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내 세균 중에 대장균을 의미합니다. 가스. 그래서 대장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2번 문제를 봅시다. 살모넬라균 식중독의 발육 최적 조건은 무엇인가 했는데 보통 우리가 중온균이고 대개 세균들은 pH가 약간 중성에서 자 우리가 발육을 잘하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어느 정도 중온균에다가 pH가 중성인 정도니까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도씨 pH 7에서 8 중성. 자 이렇게 보시고 33번 문제를 봅시다.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열하여야 할 온도와 시간은 60도씨에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2분 정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나와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60도씨에서 20분 정도. 자
시간은 무엇인가? 측정도구 개발, 온도와 시간은 했는데, 33번의 답은 3번, 60도씨에서 20분간 가열했을 때, 2분이 아니라 20분이죠. 네, 20분간 가열하고, 비브리오 기운 같은 경우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번이 60도씨에서 5분은 이게 저항균으로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비브리오 기운은 60도씨에서 5분이고, 살모넬라 기운은 60도씨에서 20분간 가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4번 봅시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의 원인균은 무엇인가 했을 텐데, 답은 4번이죠.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예외죠.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으로 볼수 없고 경구 감염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경구 감염병이다.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쪽을 보시면은 장염 비브리오균의 최적 발육 조건은 저온균이죠. 그래서 보통 20도씨에서 자 우리가 해수에 어패류에 기생하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도 어느 정도 높을 때 우리가 자, 잘 발육할 수 있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장염 비브리오균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선 35번도 별표를 치시고 그다음에 무포자 강균이고 다 맞죠? 무포자 강균이기 때문에 내열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살모넬라보다 더 약하죠. 60도씨에서 5분 정도 가열하면은 우리가 사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고 37번, 다음 식중독균 중 3, 4%가 식염첨가 배지에서 잘 자라는 균은 있는데, 호염성 균이죠. 염분에서 강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어패류에 우리가 기생할 수 있는 균, 답은 3번입니다.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해가지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봅시다. 다음 중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치사율은 다른 식중독에 비해서 포도상 구균은 낮습니다. 대량으로 우리가 이제 급식, 그렇게 장내 독소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 맞죠? 그 다음에 4번. 발열은 거의 없다. 그렇죠? 독소형 식중독이기 때문에. 잠복기가 가장 짧죠? 보통 평균 4시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잠복기는 평균 24시간이다. 아니죠? 평균 4시간이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입니다. 38번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하니까. 39번 봅시다. 다음 내용은 어떤 식중독의 특징인가? 식중독균의 특징인가? 형기성균으로 아폴 형성한다. 열에 좀 강한 것이죠. 그럼 내열성이 있습니다. 가열 조리한 단백질 식품에서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장내 상재균, 동물과 사람에게 감염이 될수 있고, 장에 상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클로스트리디움이죠. 클로스트리디움 속으로 봤을 때 A, F형 식중독 의 원인이 되는 것 해가지고 답은 3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퍼린젠스 해가지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보시면 4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해가지고 다음 나와 있죠. 특징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그람 양성의 포자를 형성하는 간균 없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웰치균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웰치균이라고 하죠. 편모가 없어서 비운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도 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성이 없는데 이렇게 보셨을 때는 자, 편모가 있고 운동성이다가 틀렸죠.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 웰치균 같은 경우는 A형과 F형이 중독을 일으킨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봅시다. 다음 중 살모넬라균을 분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배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더 교과 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대장균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균이 있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앞에 뭐 EMV다, 그 다음에 LB. 근데 뭐 답은 여기선 1번으로 해주시고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 문제니까는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2번 봅시다. 여기까지 여기는 굉장히 힘들죠. 42번 같은 경우는 42번 다음 중 병원성 대장균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병원성 대장균군에.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 가스 생성하는 거 맞습니다. 발육원도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거 당연하죠. 장출혈성 대장균은 대장균 독성이 가장 약하다 했는데 아니죠. 장출혈성 대장균은 대장균 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니움의 아포형 중에서 내열성이 가장 약한 것은 했는데 보통 AB형은 내열성이 어느 정도 있고 E형이 내열성이 좀 약하죠. 그래서 100도씨에서 5분 정도 가열했을 때 사멸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봅시다, 여러분.
보톨리누스균 중에서 주로 사람에게 식중독이 일으키는 균은 무엇인가? AB 이형균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형균 같은 경우는 저온성균으로서 발육 최적 온도는 저온 28에서 32도씨에서 주로 생성이 된다. 증식을 할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웰치균 식중독의 원인 식품이 아닌 것은 보통 웰치균 같은 경우는 토양에서 자 그래서 육류나 과일, 어패류에 다 존재하죠, 여러분. 근데 답은 3번이죠. 콩.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6번을 보시면 다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뭐 중요하죠. 항계성이 그람 양성균이고 그다음에 통조림, 진공 포장식품 등에 많이 발생하고 주 모성 편모 운동성 있죠?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열 저항성, 아니, 아포를 형성하지 않음으로써가 이게 이제 보통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은 독소형 식중독이기 때문에 아포를 형성해서 열 저항성이 강하죠. 내열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7번. 장염 비브리오균에 분리시 사용되는 배지는 또 있는데 우리가 TCBS라고 해서 한천 배지 장염 비브리오균 분리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의 문제만 조금 보시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을 보시면은 48번 문제 봅시다. 세균성 식중독에 관하여 열거한 사항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런 건 중요하죠. 48번은 반드시 체크합시다. 옳은 것만 짝지어진 것은 기어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감염형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틀렸습니까? 보톨리누스균이 생산하는 독소는 열에 대하여 저항성이 작다. 보톨리누스균이 생산하는 독소는 특히 이제 열 저항성이 좀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도상구균이 하는 거 엔테로톡신보다는 열 저항성이 훨씬 작죠. 그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은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치사율이 가장 큰 식중독은 보톨리누스 식중독균이죠. 치사율이 가장 높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을 보시면 니은 디귿은 틀렸고 밑 니을을 보시면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의 잠복기는 다른 식중독에 비하여 짧다. 맞죠? 우리가 독소형 평균 4시간이라 했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봅시다. 보톨리누스균 식중독의 원인균과 생성 독소의 종류가 맞게 짝지어진 거 신경계에 작용하죠. 그래서 이거의 원인균은 보통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 해가지고 자 웰치균이라고도 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보톨리누스균 식중독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죠. 1번, 3번 신경독소 맞습니다. 그다음 4번도 사망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자 2번 봅시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이 원인균이며 열 저항성에 약하다가 아니라 강하죠, 여러분. 자, 원인균은 맞는데 균 자체가 열 저항성에는 강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그래서 50번의 답은 2번이 되고 51번 봅시다. 다음 중 증상에 따라 설사형과 구토형으로 구분되는 세레우스균 식중독 중 설사형의 증상과 가장 유사한 식중독은 무엇인가 했는데 거의 웰치균 식중독이죠. 요것과 유사한 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백쪽에 보시면 그 표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이런 것 중에서는 보통 구토형과 설사형. 근데 이제 구토형은 포도상균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그다음에 설사형은 웰치균과 비슷한 증상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번 봅시다. 호흡곤란, 연하곤란, 음식물이 내려갈 때 식도에 걸리는 것이죠. 연하곤란은 실성 등의 중독 증상을 나타내며 잠복기가 12시간에서 36시간에 가진 식중독균은 보통 굉장히 저기 뭐야, 그런 특이적인 특징이죠. 보통 신경계. 자, 호흡곤란이나 연하곤란 같은 경우 신경계에 작용하는 거 하면 딱 떠올리셔야 되죠. 보톨리누스 식중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3번. 세균성 식중독을 소화기계 전염병과 비교할 때그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보다는 잠복기가 짧습니다. 보통 경구 감염병형 균 같은 경우, 경구 감염병은 이제 잠복기가 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독소형 식중독이 더 짧은 것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균이 다량으로 침입해야 되고, 그만큼 많이 증식해야 되죠. 식품의 섭취, 그 다음 면역성은 없다. 이런 거다 맞고 답은 1번입니다. 54번 갑시다. 다음 중 포도상 구균의 식중독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 다 해봤죠, 여러분. 다 맞는데 3번이 틀렸죠.
잠복 기간 굉장히 짧다. 4시간. 그래서 24시간이 틀렸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101쪽 가십시다. 55번 문제를 보시면 클러스터 리듬 퍼프린 젠스 해가지고 퍼프린 젠스의 특징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많이 해봤죠, 여러분. 나머지가 다 맞는데 편모가 있고 운동성이다. 이게 틀렸죠? 비운동성입니다. 편모가 없는 비운동성. 뭐, 클러스터 리듬 보톨리누스균 같은 예외적인 건 편모가 있지만 나머지 퍼프린 젠스 웰치균 같은 경우는 편모가 없는 비운동성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2번이고 56번을 봅시다. 다음 중 웰치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웰치균 같은 경우는 포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열성이 강해서 고온에서도 장시간 우리가 자 가열에도 사멸되지 않는 거죠. 뭐 클로스트리움 퍼프린 젠스 같은 경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자, 그래서 1번, 2번은 다 맞고 그다음에 4번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57번 문제 봅시다. 식중독 발생 시 일반적인 보고순으로 오른 것은 뭐 우리가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의사죠. 그다음에 보건소장 그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되죠. 시도지사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보고순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5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 학교 급식에서 이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은 세화여고 이쪽에 부분에 식중독이 발생해서 대량으로 이제 역학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다음 58번 봅시다. 화학성 식중독의 증상으로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화학성 식중독에서 대표적인 특징, 구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59번을 보면은 토양 잔류성이 가장 큰 농약으로서 자 농약 성분인데 토양 잔류성이 크고 자 특히 이제 여기 부분을 보셔야 되죠. 체내 지방층에 가장 오래 자 분해 배설되지 않고 농축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DDT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DDT 같은 경우는 농약 중에서도 유기인제, 유기염소제로 구별할 때 이제 유기염소제에 해당하죠. 유기인제 같은 경우는 잔류성이 적지만 유기염소제 같은 경우는 잔류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60번 문제를 보십시다. 다음 중 농약의 독성이 강한 것부터 순서대로 그게 이제 앞에 강의에서 좀 나와 있었지만은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파라티온 그다음에 알드린 BHC 이렇게 되고 DDVP, DDT 그다음에 말라치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럴 때그 순서에서 맞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6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합시다. 다음 중 유기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DDT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유기염소제죠. 그래서 체내에서 축적이 될수 있는 거 잔류성이 큰 거고 유기인제는 금방 배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DDT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DDT가 아니라 DDVP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죠. 급성 중독이 주로 일어나고 만성 중독은 극히 드물다. 그렇죠? 그만큼 빨리 배설이 되고 분해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국의 파라티온 최대 잔류 허용량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독된 경우에 안드로핀 주사를 놓고 물이나 따뜻한 식염수를 먹어서 토하게 할수 있는 것. 그렇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6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유기인제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있는데 1번, 2번, 4번은 다 맞죠. 농약은 보통 수확 전 5일이 아니라 자 충분한 거 15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미도가 가장 강한 물질을 냈는데 여러분 여기서 듀신 같은 경우가 보통 250배죠. 요거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이클라메이트 같은 경우가 보통 50배고 감미도가 설탕을 기준으로 했을 텐데. 자, 답은 1번이죠. 페릴라틴 해가지고 우리가 감미도가 2000배 정도 되는 것. 그쵸? 그거 부분. 그 다음에 나이트로 아닐린 해가지고 요거는 감미료가 아니라 유해색소제죠. 유해색소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을 보시면은 다음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감미는 설탕이 약 250배 했을 때딱 나와야 되죠? 자, 설탕 기준, 듀신이라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융점. 녹는 점이 175도씨로 백색 결정으로 냉수에는 잘 녹지 않지만 뜨거운 물에 녹는다. 요소 제조로 이용한다. 만성 중독 때문에 사용 금지. 그래서 이건 듀신입니다. 64번의 답은 4번입니다.
65번 갑시다. 다음은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인가? 산알칼리에 안정하다. 불연성 비전도체 했을 때 나와 생각이 드셔야 되고, 좀 외웠을 때 접착제 합성수지 제품 만들 때 화학물질이죠. 화학성식 중독인데, 여러분, 일본 미강유 사건, 일본에서 발생했었던 거 PVC죠. P 아니 그러니까 PCB죠. PCB. 그래서 폴리크롤리네이티드 비펜이라 해가지고 PCB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봅시다. 과자, 생선, 무 등에 사용되는 염기성 색소로서 전신 착색과 색소뇨를 배설하게 하는 착색료, 로다민바이죠. 로다민비 해가지고 우리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비소에 의한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소 같은 경우는, 자, 1, 3, 4는 다 맞죠. 피부 흑피증, 그 다음에 피부 암, 피부의 착색, 이렇게 되는데, 식품위생법상 최대 허용량은 1.5ppm으로, 0.5가 아니라 1.5ppm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보통 고형식품에서 그렇게 되고, 액체식품은 좀더 낮은 것이죠. 그 다음 104쪽을 봅시다. 자, 104쪽을 보시면은 68번 문제, 다음 중 농약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은 맞죠. 많이 사용하는 농약은 거의 인체에 더 쉽게 흡수되고 축적되는 물질. 그 다음에 2번, 농약 양이 적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므로 잔류 농약의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대부분 농약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분무 시 잔류 혼입되어 중독되는 경우가 많죠. 자, 농약은 무기화합물이 아니라 유기화합물이죠. 인체에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축적되는 걸로서는 우리는 유기화합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6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봅시다. 68번도 체크하십시오. 다음 중 시한배당차에 해당하는 것은, 뭐 아까 전강에서 배웠죠? 자, 시한배당차에 해당하는 것은 미숙한 매실이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청산을 유리하죠.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 됐을 때 청산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그러니까 소호효소를 저해해 가지고 조직 호흡 곤란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살구씨나 매실에 우리가 주로 기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생성되는 것, 기생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6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마비성 폐중독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독성분은 삭시톡신, 자,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유독 플랑크톤이 조개류에서 나타나는데, 유독 플랑크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신경마비 치사율도 10% 정도 되고, 보통 큰 조개류죠. 대합조개 홍합에서 발생하는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조금 문제죠. 100g당 100mg이 아니라 80mg 정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은 어려웠죠.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7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뭐 이런 건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중독 증상이 연결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여러분, 순은 미나마타병이죠. 미나마타병에 해당하는 건 순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 이따이 이따이 병 맞죠? 아프다 아프다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소의 중독 증상은 충수염이 아니라 흑피증이죠. 피부 착색증 해가지고 흑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쪽을, 뭐 71번 같은 경우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105쪽. 72번, 메탄올의 중독 증상이 아닌 것은? 보통 메탄올에 중독이 되면 구토, 현기증, 복통, 설사 이런 것, 주로 시신경에 작용하는데, 백내장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명 같은 거 유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번의 답은 4번이고, 73번 문제 봅시다. 만성 중독 시 피부 발진, 아, 색소 침착하면 흑피증이죠. 여러분, 비소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문제 갑시다.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 물질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제조과, 화학물질이라는 거, 제조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죠. 그 다음 3번, 4번도 그런 유해물질 맞죠? 자, 2번이죠.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우리가 자연성 식중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갑시다. 다음 중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되어 우려가 없는 합성수지는? 보통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는 합성수지는 열경화성이죠. 열경화성, 열에 강한 거 수지인데,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같은 경우가 열경화성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염화비닐시주지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한 열가소성 수지로서서, 이거는 뭐 가소제, 이런 안정제, 뭐 프탈산 에스테르 같은 환경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6번 갑시다. 카드뮴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맞죠?
골절, 이타이 뼈가 골절되는 현상, 자, 골연화 증이 생기기 때문에. 3번, 주요 증상은 만성 중독에 의한 것지. 축적이 돼서 우리가 증금속에 의한 건, 자,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죠. 그래서 만성 중독 증상 맞고,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 맞죠. 답은 2번이죠. 알카리 용액에서 금속이기 때문에 보통 알카리 용액에서 용출되는 게 아니라 금속은 산과 반응했을 때 용출이 되죠. 금 부식이 되니까 산성 용액에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6쪽을 보시면은 77번 문제 봅시다. 화학물질과 그 중독 증상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했는데, 메탄올, 시신경, 그 다음 맞죠? 사이클라메이트, 발암성, PCB, 색소 침착 했는데, 여러분, 로다민비가 뭡니까? 착색이죠? 전신 착색, 자,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도자기로 된 식혜 음식을 먹는 사람이 피로, 식욕 부진, 시각 장애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을 보였다면, 다음에 의한 식중독은 무엇이냐 했을 때, 보통 피로, 식욕 부진, 시각 장애, 도자기로 된 식혜에서 나타난다 했을 때, 납성분이죠. 자, 그래서, 자, 땜납이나 이런 거에서 납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납중독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봅시다. 범랑, 도자기 등의 착색제로 식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했을 때인데, 범랑, 도자기 알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몬입니다, 여러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번. 통조림 주스로부터 용출되어 다량. 통조림 하면 딱 주석 성분이, 철에 이제 주석이 도금된 것이죠. 섭취 시 중독 증상이 구토, 설사, 복통 유발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주석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석. 그 다음에 107쪽에 81번 문제는 염화 비닐 수지를 식품 포장용 재료로 사용할 때 식품 위생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인데, 식품 위생상이죠. 포장용 재료로 사용했을 때. 자, 가소제와 안정제의 용출이죠. 염화 비닐 수지 같은 경우 열 가소성 수지이기 때문에 포르말린, 포르말데히드가 용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페놀 용출 아니죠. 답은 가소제와 안정제의 용출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를 봅시다. 유기인제 농약에 의한 거. 유기인제 배우셨죠? 체내 축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한 중독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무엇인가 했었는데, 파라티온, 그 다음에 말라티온 등 이런 독성 성분이, 파라티온이 더 강하죠? 그 다음 2번, 독성이 매우 강하다. 맞죠? 중독 시 아트로핀 주사 맞아야 됩니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데, 4번이죠. 체내 아쿠티나이스 효소 작용을 억제시켜 체내 구연산을 축적시킨다 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자, 유기불소제 가지고 우리가 다른 부분입니다. 유기인제는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기불소제에 의한 거. 그죠? 플로르가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 83번 문제가 갑시다. 다음 농약 중 체내 잔류성이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축적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강한 건 DDT입니다. 그 다음에 BHC, 알드린이고, 자,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알드린, BHC, DDT 순으로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체내에서 콜린에스테레이스의 작용, 효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중독을 일으키는 것, 파라치온이라고 했죠. 자, 유기인제에 대한 거니까, 유기인제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를 갑시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살균력, 방부력이 매우 강하다. 이거 딱 했을 때, 천식 유발, 술이나 술딱 나왔을 때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포르말린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포르말데히드죠, 여러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갑시다. 단백뇨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했을 때딱 나와야 되는 건데, 짝지어진 것을 했습니다. 카드뮴 또는 베타 나프톨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카드뮴은 이타이 병을 유발하죠. 골다공증, 단백뇨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체내에 흡수되어 청색증 유발한다 했었는데, 식품 첨가물이죠. 유해 식품 첨가물. 자, 우리가 니트로 알라닌, 알리닌 해가지고,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 착성염, 두통, 맥박수 감소, 그 다음 청색증 유발을 할수 있는 것.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에 아우라민이나 로다민 B 같은 경우는 연기성 타르 색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해설에도. 자,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88번 문제 봅시다.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원인물질이 아닌 것은 했는데, 화학물질에 의한 거, 보통 우리 중금속 했을 때 순, 구리, 카듐 중요하다 했죠? 철이 아니죠? 철은 화학적 중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88번의 답은 4번입니다. 89번 갑시다. 다음 중 화학적 식중독에 속하지 않는 독성 식물은 무엇인가? 독성 물질은 무엇인가 있죠? 화학성 식중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둘씨 메탄올 주소 화학적 식중독에 해당하죠?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연독이죠? 자연독. 식물성 식중독으로서 자연독입니다. 그래서 8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구 쪽을 봅시다, 여러분. 자. 조금만, 잠깐만 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구 쪽을 보시면은 90번 나와 있죠? 자, 납중독에 관계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환각증세. 요것이죠. 납중독은 주로 빈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착란도 이제 일어날 수 있지만, 정신질환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환각증세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연이다, 연산통,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맞고. 91번, 미강류 중독이죠? 미강류 중독하면 원인물질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에서 발생한 거. 미강류 제조 시 유출된 거죠? 자, 절연체로서 PCB죠? 그래서 폴리크로라이트 해가지고 비페닐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화학적 식중독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허가 없이 사용한 유해물질, 맞죠? 2번. 식품, 3번, 식품 제조 가공 중에 혼입된 유해물질, 맞죠? 4번, 맞죠? 근데 1번 봅시다.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는 보통 우리 물질 대사에 의해서 세균성, 감염형 식중독이 되겠죠? 독소는, 자,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에서 92번의 답은 1번입니다. 93번 문제를 봅시다. 산성 통조림 식품에서 용출되는 주석의 허용 한계는 보통 주석은 병하고 통조림에서는 150ppm 이하고 산성 통조림에서는 200ppm 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봅시다. 자,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강력한 발암성 했을 때딱 벤조피렌이죠. 이거 뉴스에도 나왔던 것들. 그래서 벤조피렌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발암물질 유발하는 거. 뭐 비소나 PCB 아니죠. 산화유지. 그다음에 110쪽을 가시면 여러분 95번 문제 봅시다. 일반 식중독 세균에 분리해 사용하는 배지의 적당한 pH는, 아, 일반 식중독 세균, 보통 중성이죠? 자, 세균은 중성. 근데 곰팡이가 요 조금 약한 산성 이거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미량 금속과 유해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치아장애 같은 경우 보통 불소죠. 우리 치약의 성분에 들어간 것들처럼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은은 미나마타병, 카드뮴 이타이타이병, 구리는 녹청. 맞습니다. 97번 봅시다. DDT나 BHC에 비해 효능이 크고 독성도 크며 특히 어패류에 맹독성을 가하는 것은 했는데, 이것은 이제 유기염소 중에서 축적이 되는 거 분해되지 않고 알드린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잠복기가 긴 것으로부터 순서적으로 나열된 것은 했는데, 자, 화학적 식중독 같은 경우가 만성인 경우, 체내 축적 분해 배설되지 않으니까 않기 때문에, 자, 가장 길다고 봐야 됩니다. 화학적 식중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세균성,
그 다음에 독서형이 가장 짧다고 볼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억 같은 경우가 화학석 식중독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이게 보톨리누스 식중독했고, 그 다음에 자, 니을, 살모넬라 식중독했죠?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보통 디귿과 니을은 세균성 식중독이죠? 니은, 포도상균 식중독이 독서형 식중독이어가지고, 자, 기억 디귿, 니을,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8번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99번 갑시다. 솔라닌. 솔라닌 하면 감자의 싹, 녹색. 자, 햇빛 타현상에서 나타나죠?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부패감자에 많이 함유된 게 아니죠? 감자의 싹이 틀 때죠? 여러분. 자, 생체내 콜리네스테라이스의 작용, 효소 억제 작용을, 작용을 억제한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감자를 오래 저장하면 싹이 나면서 독소가 생성되는 건, 독소, 오래 저장하면 독소가 감소한다. 틀렸죠? 싹이 나면서 독소 생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 문제를 가봅시다. 여기도 이제 그 부분이 다 나왔지만 다음 중 원인 시분과 이건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독성을 연결한 것이 을치하는 것은 했는데 피마자 리신 맞죠? 리신인 해고 수수류 이렇게 했는데 강낭콩 했는데 꽃무릇이 이제 조금 다르죠? 리코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성분은 리코린이다. 이 드린 같은 경우에 원인 시분은 좀 수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혹시 잊어버리셨더라도 요거에서 자. 자, 보면은 100번의 문제는 이제 3번입니다. 제가 뭐 별표는 치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은 101번 봅시다. 전리금 덜리금 매실했을 때 아, 딱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은행에 함유되어 있으며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돼서 청산을 생성한다. 청색증 유발할 수 있는 거 시한 배당체는 뭡니까? 아미그달린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갑시다. 해산물로 인해서 유발되는 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마니타톡신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해산물로 인해서 유발되는 독 했는데 베네로핀, 테트로독신 이런 것들 삭시톡신 같은 경우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네로핀이나 테트로독신이나 삭시톡신 같은 경우는 보고와 어패류죠. 동물형 독성분이고 아마니타톡신 같은 경우는 식물형 독성형이죠. 그래서 식물 뒤에서 보통 도구 광대버섯 그다음에 희날광대버섯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갑시다. 어류의 부패 생성물이 아닌 것은 했는데, 보통 히스티딘은 뭡니까? 우리가 유해아민이라고 해가지고 알러지 유발 물질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패했을 때 나오는 거 암모니아다 이런 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4쪽이 아니라 112쪽의 문제를 보시면, 104번 문제 봅시다. 자, 시간상 좀 빨리 가겠습니다. 환각제 일종인 LSD와 관계 있는가? 맥각독이라고 했죠, 여러분? LSD.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대합적의 독성분은 뭐죠? 자, 했을 때 삭시톡신이죠. 베네루핀과 보통 대합적의 같은 경우 큰 조개에서 나타나는 거. 자, 삭시톡신입니다. 베네루핀 작은 조개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지랑 모시조개 같은 경우가 베네루핀이고, 그래서 105쪽의 답은 3번입니다. 106번 문제 봅시다. 식품을 끓여서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식용독, 열에 약한 것이죠. 그래서 솔라닌이나 엔테로톡신 이런 것들, 테트로톡신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로톡신이죠.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번. 콜레라 증상형을 나타내는 자연독 식중독은 어떤 것이냐? 우리 식물성 식중독 중에서 독버섯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번 문제도 나왔지만 다음 중 독성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여러분 답은 몇 번입니까? 독보리 같은 경우, 자 아마톡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독보리가 나오는데 솔라닌은 감자죠, 여러분. 독보리 같은 경우는 테밀린입니다. 그 다음에 시키미닌, 그러니까 시키민 해가지고 하는 건 부슨나리 같은 경우가 시키민이고, 동미나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식유톡신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바르게 짝지어진 건 아마톡신 해가지고, 자, 108번 문제의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113쪽 가봅시다. 109번 문제 가봅시다. 식중독 중 자연독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롱가리트 같은 경우는 표백제죠? 표백성분, 유해첨가식품 중에서 이런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0번 문제를 가시면 다음 중 감염형이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식중독 살모넬라 맞죠? 3번, 식물성 자연독 고시풀도 맞습니다.
4번 진균독 했을 때 보통 버섯유전, 마이코톡신 맞죠? 식물성.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동물성 자연독 했는데 식이톡신 같은 경우는 동민나리독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면역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식중독은? 자, 프로테우스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통, 나머지. 자, 면역성과 열치형이다, 살모넬라다, 병원성 대장균은 아니죠. 그 다음에 112번 갑시다. 베네루핀 중독과 관계 있는 것은 작은 어패류 해가지고 바지락고 막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갑시다. 자연독 식중독 증상에서 시아노시스 현상이 나타나는 어패류는 무엇인가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아노시스는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테트로톡신. 예, 이죠. 테트로톡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에 있죠. 답은 3번입니다. 보고독이죠. 그다음에 114번 문제인가 봅시다. 자, 독버섯의 증상과 관계없는 건 뇌증형, 위장형, 뭐 신경계 장애형 맞죠? 신장 독소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장독에 의한 것들은 신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보통 곰팡이 독이죠. 곰팡이 균에 관한 겁니다. 115번. 독버섯은 어떤 독소를 가지고 있는가 했는데 독버섯은 어떤 독소? 무스카린이죠. 보통 솔라닌은 감자죠. 이렇게 된 거고 무스카린이 독성분의 독성분으로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 베네루핀 같은 경우는 어패류, 테트로독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독이죠. 자, 116조. 보고독의 성분은 테트로독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보고의 독성분인 테트로독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 2, 3은 어떻습니까? 약용기성 물질이고 물에 유기용매도 녹지 않죠. 자, 그렇게 되는 거에서 다 맞는데 4번이죠.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크다 이렇게 보셨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자연독 원인 식품과 독성 물질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오색콩, 동민아리, 바지락, 모시조개 다 맞죠? 여러분, 청매 콜린이라고 했는데 이런 콜린은 독버섯에 우리가 자, 이는 원인 식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독버섯에 존재한다. 그래서 1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9번 가봅시다. 다음 중 독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 3, 4는 다 맞죠, 여러분. 그죠? 근데 청색증후 현상은 2번 식중독 증상에서 청색증 현상을 일으키는 어패류는 보고독이다. 맞습니다. 1번 봅시다. 섭 쪽에나 대합 쪽에 그죠? 큰 조개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싹시톡신이죠? 테트로독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네루핀도 아니고 자, 우리가 싹시톡신이다 해가지고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1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120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마비성 조개 중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 마비성 조개 중독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비성은 치사율이 10% 미만이죠. 치사율이 가장 높은 조개 중독은 베네루핀에 의한 것으로서 약 44에서 45%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121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베네루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자, 유기용매 용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용해된다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잘 유기용매 용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 에탄올이다, 다망갈색 흡수성 다 맞는데 답은 1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22번 문제 갑시다. 바이러스 식중독 했을 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노로바이러스 떠올라야 되죠? 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가열에 의해 사멸될 수 있다. 2번이 맞습니다. 바이러스 식중독은 자, 뭐 계절에 여름철에만 발생한다 아니죠. 겨울철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 같은 경우는 1, 2주가 아니라 하루 이틀입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돌연변이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개발이 어렵습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돌연변이율이 높아서. 자, 그래서 자, 122쪽에 2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123쪽 3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마이코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곰팡이 독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식물성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곰팡이 독이라고 볼수 있죠. 곰팡이에 의한 대사산물 고등식 동물의 장애를
나타낸다 해가지고 우리가 123번의 문제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24번 문제 갑시다. 곰팡이 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계절에 관계가 없다. 맞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전파되지 않는다. 맞죠? 항생물질 투여에도 약효가 없다. 맞죠? 답은 4번이죠. 원인식품이나 사료에 세균에 오염되어 있다. 아니죠? 세균이 있는 곳엔 곰팡이가. 거꾸로 이제 이렇게 가죠. 사료에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5번. 아스파라질러스 플라버스 같은 경우,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생육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있는데, 자, 최적 온도는 우리가 25에서 30도씨 맞죠? 기질은 탄수화물, 기질 수분 보통 15% 이하 이상 이렇게 됐는데, 4번 봅시다. 최저 습도 아니죠? 최저 습도는 보통 얼마라고 했습니까? 최저 수분한 경우 80에서 85%, 오히려 식품이 수분을 함유한 게16% 정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저온균이고, 아플라톡신은 열저항성이 강해서 270에서 280도씨 이상 가열해도 독성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가보시면은 126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수수에서 발견되는 식중독 중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거. 자, 아까 얘기했죠? 오카라톡신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번 문제. 아플라톡신. 다음 중 아플라톡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아플라톡신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환경 수분은 80에서 85%, 제수분 함량은 제수분은 26% 이상이다.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아플라톡신은 열 저항에 강합니다, 여러분. 열 저항성이 약하다는 게 틀렸죠. 강해서 자, 270, 208도, 10도씨 이상 가열해도 독성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8번 문제 갑시다. 아스파라질러스 플라버스가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최적 환경과 거리가, 환경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 최적 온도 다 맞죠? 여러분, 저온성 균이니까. 근데 기질 수분은 적어도 함량은 얼마입니까? 16% 이하가, 16% 정도죠. 5% 이상. 이렇게 막연하게 할게 아니고, 16% 부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곰팡이 쪽은. 자, 그 다음에 보리에 맥각을 일으키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클라비세스 퍼퓨리아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에도 관여하죠. 푸른 곰팡이로서. 130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신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는 했는데, 시트린이죠. 시트린이 130쪽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8쪽을 보시면은, 2번 같은 경우 3번은 간에 작용하는 식중독이고, 1번은 신장독이고, 4번은 우리가 뭡니까? 신경독이죠? 자, 131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곰팡이 균 중에서 항변비 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자, 페니실리움 시트레브 리드 해가지고, 자, 되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131쪽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130쪽은 1번이죠, 여러분. 130번 문제의 답은 1번이고, 131쪽에, 아니,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2번 갑시다. 다음 중 항변미 독소가 아닌 것은 했는데, 아일랜드 톡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맞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알랄 레논이라는 것은 뭡니까? 퓨자리움 속에 대지 발전 증후군 불임 유도하는 균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1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조금은 저잘 생소한 문제죠. 133번 문제 봅시다. 진균 독소 버섯이죠. 간장 독에 해당하는 것은 아플라톡신이죠. 자, 1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4번 문제는 페니실리움 속이 생산하는 독소로서 사과 주스의 잔류 기준이 되어 있는 거 파툴린이죠. 5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플라톡신 이런 건 아니죠. 135번. 황변미 독소로부터 볼수 없는 것은 했는데, 시트리닌, 그 다음에 시트로비리딘 해가지고 사이클로 코러스 해가지고 다 맞는데, 135번의 답은 3번이겠죠. 콜린. 독버섯과 관련된 독성분입니다. 콜린은. 자, 그럼 136번 문제 갑시다. 119쪽에. 콩유 및 땅콩 제품에서 문제가 되는 독성분 뭐죠? 자, 아플라톡신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문제. 알러지성 식중독에 관여하는 성분이 뭐였죠? 히스타민이죠. 유해 아민 해가지고 히스타민입니다.
자,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야 되겠죠? 알러지성 식중독은 137번 답은 4번이고, 황변미독을 생산하는 원형 곰팡이균과 독소미 침체 여부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1번은 뭡니까? 알렌드쿰, 알렌드톡신은 간장독이죠? 그 다음에 시트리늄, 시트리닌은 우리가 신장독이라고 볼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파라티커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러브럼 해가지고, 러브라톡신 했을 때는 신경독.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간장독이죠? 그 다음에 3번이 맞죠, 여러분. 그 다음, 139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곰팡이와 생성 곰팡이 독의 연결 관계가 잘못된 것은 했는데, 나머지 다 맞죠? 3번 문제 봅시다. 시트리닌은 페니실리움 시트리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리닌 생성은 맞다지만은 페니실리움 아일랜드컴이 아니고, 자, 어떻게 된다? 시트리닌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래서 제 8강 핵심 문제를 마쳤고, 다음 이 시간부터는 제 9강 경구 감염병, 식중독에 의해서 경구 감염병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